안녕하세요. XAI 오픈 소프트웨어 튜토리얼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MC 스퀘어넷으로 다중대조도 MRI 뇌영상에 발생한 움직임을 보정하는 기술입니다.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하는 기술은 다중대조도 MRI 뇌영상을 입력받아 레지스트레이션을 수행하고 입력된 이미지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모션 코렉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여러 장의 다중대조도 MRI 영상 중 하나 이상의 모션 프리 영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적은 데이터 상에서도 효율적인 움직임 보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해당 기술 코드를 GitHub에 공개해 두었는데요. 다음에 링크를 통해 관련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선 우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한 다음 train.py 코드를 실행하여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학습된 네트워크를 test.py 코드를 통해 실행할 수 있으며 결과 이미지는 png 파일로 저장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공개되지 않으며 학습을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들 경우 논문에 기재된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XAI 오픈 소프트웨어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